먼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도 근데 굉장히 하면서 재미있게 준비했고요. 짧은 시간이라 걱정 많이 했는데 재미있게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굳이 저희가 잘한 것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 씬 바뀔 때 대화할 때 술집 장면을 넣었던 게 그 저번 시간 강의 들으면서 그 공간에 어떤 목적성을 주면 훨씬 더 얘기 풀어나가거나 연기하기 편하다는 말씀 듣고 제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넣자고 해서 술집을 계속 넣었는데 그게 좀 잘하지 않았나 스스로 한번 평가를 이렇게 해봅니다. 사실 처음에 이 과정은 굉장히 난감했는데요.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수업보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수업이고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야말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의 틀을 깨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같이 그러니까 팀으로 진행해 가면서 저희들끼리도 훨씬 또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우리 MBA 수업이 기존의 그 틀에 박힌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까칠하지 않습니다. 보통 이제 한 연극을 하려면 2, 3개월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. 저희는 2, 3일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부족했지만 그동안 이제 동기들과 이렇게 교감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조에서 대본을 써준 조유경 씨나 아니면 같은 멤버들이 한두 번만 연습을 해도 그동안 생활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스타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배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고 좀 저희가 좀 더 이상 그 배역에 빠져 몰입해가지고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는 아쉬움도 약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거 처음에 작업하면서 물론 연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미와 찔레라는 소설을 저희 나름대로 해석해서 대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작품을 또 새롭게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 중에서 괴테의 파우스트가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. 이 수업을 계기로, 이 연극을 계기로 또 그런 새로운 또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진짜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 동기들의 창의성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정말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. 정말 평범한 얼굴들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많은 걸 숨겨놓은 것 같아서 오늘도 많은 것을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약간 놀랐음 정말 많이 놀랐고요.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도 정말 즐기면서 재밌게 수업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MBA 1월부터 시작해서 9개월 됐습니다. 근데 그 9개월 동안 많은 팀워크도 있었고 팀 발표도 있었고 진짜 동기들 간의 우애도 많이 생겼는데 지난 2일 동안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내면서 굉장히 정말 친해진 것 같고 누구보다 더 친해진 것 같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이게 그동안 어떻게 좀 쪼개져 있는 팀, 그래서 지금 뭐 1, 2, 3팀, 뭐 크게 네 토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 네 명의 한 팀 구성원들도 굉장히 대단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개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동시에 또 이것이 하나의 극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어찌 보면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의 또 큰 그 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느꼈고 실은 저희 동기들 지금 굉장히 취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고생들이 많이 심했습니다. 그래서 이틀이었지만 실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정말 최선의 작품을 냈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조금 그 실질 이 수업에 지금 마케팅 쪽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것이 그냥 연극으로 끝나고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현직에 가시게 되면 정말 작은 프로젝트부터 큰 이벤트를 구성하시는 데까지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실은 내가 여기에 정말 적성이 맞는지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느끼게 했던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. 연극을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. 이제
연극 자체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고 또 연극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. 연극 그 극중의 내용에 제 자신을 투영을 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아마 다시 뭐 짧은 인생이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요.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뭔가 전부가 그런 맡은 역할들을 생각보다 너무 잘 기대 이상으로 해주셔서 그런 게 또 그런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잘 흘러가서 오늘 큰 실수 없이 잘 오늘 그 연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대사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참고로 오늘 했던 대사 중에 3분의 1 애드립이거든요. 여기 지금 제가 대사 왜 들고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무대 그 전에 여러 번 올랐었는데 연기를 한 건 처음입니다.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신 조동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, 경영학이 왜 접목시켜야 되는지도 MBA 끝나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 그 연기를 한다고 해서 월요일날 이제 얘기를 듣고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동기분들 서로 이렇게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만나서 이제 연습한 거 이런 거 몇 시간 안 됐는데 하면서도 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막상 올라가 보니까 뭐 한 분 한 분 진짜 다 배우처럼 다 잘하시고 이번 그 계기로 그 또 이렇게 저희들이 몰랐던 자기 자신의 그런 다른 능력을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재밌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정말 그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.